와. 와우. 네, 영 소사님 약간 피드백 드려도 될까요? 약간 조금 투머치한 감이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약간 보컬이 조금 더 이렇게 돋보였으면 좋겠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바로 반영해 보겠습니다. 코비치님도 한번 봐보겠습니다. 코비치님 한번 들려주실 수 있으신가요? 아, 아담님 트랙이 엄청 많네요. 와, 너무 화려하신데? 네. 광고 음악인데요, 거의? 요거를 방금 전에 다 만드신 거야? 와. 와, 대단하시다. 미쳤다.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. 일단 속도감이 되게 좋았고, 그 다음에 제가 뭔가 완전 만족할 정도로 뭔가 킬링이라고 해야 그런 거는 네, 몇 개 이제 보여가지고 네, 그냥 마지막 아우트로의 센스가 너무 좋았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그 데이비드 영인킴 세미나 갔는데 영인킴 씨가 이렇게 하더라. 나도 보고 따라하는 거다. 녹음을 하면서 비트 드랍을 계속 그 연구를 하더라고. 그 Even though who I am, I'm a king, then let's go, let's go. You ain't even know that my team I'm up by. Who am she, Yogi, I said I bet tell me you know. Talks and get you more, get so big and I don't get so going. Let's stand, dance, dance. I'm on a comet, I am magic, my rest in peace. You ain't even know who I am, I'm a king, then let's go, let's go. You ain't even know that my team I'm up by. Who am she, Yogi, I said I bet tell me you know. Talks and get you more, get so big and I don't get so going. Let's stand, dance, dance. I'm on a comet, I am magic, my rest in peace. Fair that time, I got to cheat, more tattoo, but I told so touch. 제가 뭔가 생각한 바이브하고는 달랐는데 생각보다 리듬이 좋아가지고 예, 좀 리듬이 있게 좀 들었는 것 같은데 약간 조금 아쉬운 거는 제가 뱉는 가사하고 무드가 좀 달라서 네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이게 그 프로듀서들이랑 그리고 랩하시는 분들이랑 이제 접근 방식이라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사운드 위주의 접근을 하는 거고 이제 프로듀서 프로듀싱 하시는 분들.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저 래퍼 랩 하시는 분들이랑 그 소통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이런 기회에 JJG님이랑 뭐 뭔가 이제 뭘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두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
day, let's go, let's go. You ain't even know 내 마지막 못 봐. 후회 없이 여기에서라면 참 미친놈. 악성의 지목에서 피가 나도 계속 going. Let's dance, dance, dance. 나만의 카메라의 마지막에 rest in. You ain't even know who I am. I'm a king, day, let's go. 벨라킴 씨가 그 코드 진행이나 이런 게 아카랑 너무 잘 맞게 잘 하신 것 같아갖고, 나도 진짜 너무 잘 들었다. 너무 잘 들었습니다, 벨라킴님. 인트로부터 좋대네. 네, 구성 진짜 좋았고, 뭔가 조금 저는 스윙감을 더 크게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들어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뭔가 제가 퓨처를 아까 좋아한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느낌으로 찍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까지는 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야, 생각할 때는 그 오케스트라 사운드들을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그 다크한 스트링 위주로 조금 더 가셨으면 어땠을까?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뭔가 이번에 너무 좋았다, 진짜. 네네. 아, 근데 진짜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좀 해서 그 JJG님의 어떤 그 야마랑. 네. 이건 너무 잘 들었습니다. King Jay, let's go. 신기한 게 형도 잘 들었구나. 나도 이거 스위칭 되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. 너무 좋았던 게 플로우 이해하시는 게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. 플로우 너무 잘 이해하시는 것 같고, 그리고 뭔가 제가 노리는 어떤 그런 소스들을 뭔가 미리 전달 받은 것처럼 찍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게 가장 놀랐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반면에 약간 조금 더 뭔가 비트가 풍성했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어서 저는 멤피스 같은 이런 뭔가 이런 다크한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신화적인 거를 원했는데 좀 신화적이고 좀 판타지한데 그래서 그 부분 말고는 너무 잘 들은 것 같습니다. 제가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들으면서
인스트루멘탈들의 옥타브가 그냥 하나가 낮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. 그러니까 보컬이 있어야 되는 영역이랑 오늘 들으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보컬에 집중이 딱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같이 나와가지고 화려해져 버리면 오히려 조금 그 감소되는 것 같아, 임팩트 같은 것들이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더 좋지 않을까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아, 이게 너무 다들 너무 고생해 주셔가지고, 이렇게 저도 방금 손에 땀을 쥐면서 지금 골랐는데, 아직도 지금. 근데 더 나네. 오늘 평소보다 더 나가지고. 아, 제가 지금 너무 약간 고민이 되는 두 분이, 이제 KYRPG님. 네. 이분이 진짜 바이브는 너무 진짜. 네. 근데 동시에 이제 효원님이 마지막에 불러주신 효원님이 뭔가 박자감이나 이런 부분에 이해도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서 만약에 발매를 한다는 기준이고 제 취향이라 하면은 네네 원래는 처음에 마음속에 있었던 분은 그 아담님하고 네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벨라님하고 민수님 예 네, 진짜 너무 약간 좋았는데, 근데 이 곡만큼은 좀 제가 주관이 좀 셌던, 엄청 셌던 곡이어서, KYRPG님으로 선택하겠습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이분들이 지금 여기 안 계셨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와가지고 작업을 이제 하셨던 분들이니까 라이브만 먹혔을 뿐이지.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집중을 더 빡세게 하려고 한걸 수도 있지. 라이브가 되는데도 만약에 안 하셨다면. 그래도 한번 이제 여기서 알게 됐으니까 소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? 네, 너무 좋습니다. 혹시 제가 네.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하자면은 그 킹옵도순천이라는 믹스테이프 있습니다. 그런 비트가 있다면은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시면 열심히 작업해 보겠습니다. 제가 마지막으로 좀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, 네네. 그 KYR 비츠님이 지금 순천 얘기하시잖아요. 근데 저는 저거를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, 정보력이라 해야 되나? 뭐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평상시에 얼만큼 아티스트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기회들이 진짜 많거든요. 사람들이 찾는 비트들이나 그 아티스트들이 찾는 비트가 보통 다 인스타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. 그 사람들이 지금 조금 뭐 찾고 있는 것들? 예,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. 순천 저거 보면서. 네, 그 민수님이 저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민수님이 얼마나 평소에 아티스트 분들한테 관심이 많은지가 전 느껴지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거든요. 제가 이제 비트 저작권 문제로 이제 해외 비트 타입 비트에 좀 문제가 있었을 때 먼저 연락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도움을 주신 적이 있어서 아 이렇게 뭔가 사소한 부분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거 있어서 많이 감동을 받았어가지고 네좀 네, JJ진이, 네네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, 나중에 방송 나가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, 어쨌든. 네.